우와, 안독서. 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네, 추석이 지나고 벌써 무한독서도 여덟 번째 촬영인데요. 8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두 달 동안 봤네요. 네, 총 이번에 해가지고 100권을 드디어 돌파했고요. 그러면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진중권 미학 에세이라는 책이고요. 제목 있는 것처럼 진중권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고, 말 그대로 미학에 대한 성철가 에세이예요. 약간 심리학적 지식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되게 재밌어요. 뭐좀 약간 솔직하게 말해드리면 심리학적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책입니다. 상당히 표현들이랑 단어들이랑 내용이 전문 용어가 들어가는데 그 전문 용어들이 좀 섹시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왠지 내가 좀더 똑똑해지는 것 같고, 뭔가 예술가의 느낌도 나고, 정말 재밌는 책인데, 약간 우쭐우쭐해지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래서 재밌으니까 추천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곤도 마리에라는 일본, 여성 작가인데, 그 정리를 하는 컨설팅을 거의 뭐 20, 30년 동안 해온 사람이고, 정리 정돈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인데, 좀 실용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뭐 이론에 치우쳐서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일단 버리고 뭐 그다음에 주변 사람 이용하는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정리정돈에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걸 추천해드릴게요. 좀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기묘한 생물학이라는 한혜원 작가님의 책인데, 사실 베스트에 나와 있고 표지책을 보고 무슨 책인지 모르고 빌리긴 했는데 만화책입니다. 네, 만화책이 빠질 순 없죠. 일단 스릴러 느낌이고요. 막 살인 사건도 나오고 그런데 그걸 모든 사건의 배경이 생물학에 관련된 좀 약간 기묘한 생물학에 대한 이야기라 재밌습니다. 네, 이것도 네, 가볍게 보시긴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책 중에서 가장 재밌는 책인데,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피터 스완슨의 책인데요. 살인 사건이에요. 근데 살인 사건인데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도 이제 뭐 예전에 살인을 했는데 이제 몰래 그냥 평범한 척 살아간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서로 죽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 이 책은 최근에 읽은 스릴러 중에서도 거의 뭐 손꼽히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정말 이번에 추천 강력하게 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엉덩이를 부탁해. 가토 노리코라는 20대 일본 여성 작가인데요. 이것도 표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화책입니다. 네, 그리고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 취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간 민감하고 약간 쑥스러운 이야기긴 한데, 그래도 20대 여성들이 요즘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좀 부끄러워하는 내용을 진솔하게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뭐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 전문서적은 아니고요. 약간 좀 재밌는 만화책의 약간 입문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습지생태 보고서. 네, 이것도 만화책입니다. 웹툰이었고요. 전 몰랐는데 최규석 작가님의 웹툰인데, 20대 때 대학생활을 하면서 그린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20대 가난한 대학생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담백하게 담아내서 재밌었어요. 대학생이나 뭐 30, 40대가 읽으면 되게 좋은 작품이고, 그냥 그림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은 나는 직장에 다니면서 12개의 사업을 시작했다. 패트릭 맥기니스라는 그린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뭐 투잡, 쓰리잡을 넘어서 이제 12개의 일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은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쉽다,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 작가 자체가 명문대 MBA 나와가지고 미국 월가에서 투자자로 쭉 일하다가, 이번에 리만 사태라고 해야 되나, 그 서프라임 몰기지가 있으면서 그때 약간 회사가 부도나고 이제 정부 회사로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이게 철밥통이 아니구나 하고 한 건데, 이 사람이 이미 갖춰진 능력이랑 그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솔직히 한국에도 가능하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일반인들이 하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해서 뭐쭉다 읽긴 했는데,
그렇게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네, 그 다음은 연봉 1억, 영문 특허 번역 가이드북, 류상민님과 김유철님의 책인데요. 최근 번역에 대한 책인 줄 알고 봤는데, 정말 그냥 가이드북이에요. 정말 이제 예시, 예문, 그리고 어떻게 바꿨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실전 가이드북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번역에서 1억을 번다길래 솔깃해가지고 번역에 관련돼서 많이 알아보고 막 자문도 구해보고 주변에 쭉 알아봤는데 가능은 해요. 근데 요즘에 2018년 들어서 단가가 확 내려가고 있고요. 조선족도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구글 번역기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한 분야의 그 전문가가 돼서 실력을 쌓고 하면 되게 좋은 분야예요. 이게 앞으로도 쭉 나갈긴 한데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앉아가지고 번역 막 열심히 하고 네, 그 생활은 저랑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쭉 알아보고 포기했고요. 그다음에 일천권 독서법 전난나 작가님의 책인데 작가님이 30대 중반 여성이고요. 그리고 워킹맘이에요.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 애들도 키우고 회사도 다니고 대공까지 다니면서 매일 한 권씩 해서 1,000권을 읽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사실 1,000권 읽었지만 이제 일반인 정말 바쁜 사람이 어떻게 읽었는지 그런 좀 내용이고 독서 입문서로 추천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1,000권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읽었는데 저는 이미 좀 준비를 했던 내용이 겹치는 것도 많고 제 상황이랑 좀안 맞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 정말 바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했는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독서에 좀 발을 담궈야겠다 그러신 분들에겐 추천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총 이렇게 9권의 책을 읽었고요. 네, 추석이라 좀 쉬엄쉬엄 읽었고 다음 주에는 좀 많이 읽으려고. 근데 또 많이 읽으니까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많이 읽을 수는 있는데 읽으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그 절충안을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